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후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는 할부 항변권을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미처 알지 못해 손해를 껴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 약관에 반영키로 한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할부거래법상 할부로 결제했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글쎄요, 뭐 이름만 들어봐서는 뭐 할부 개월수를 바꿀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만 할부 항변권에 대한 처음 들어보는데요. 만약 할부로 결제한 헬스장이나 학원 등이 도중에 문을 닫으면 영수증 뒷면에 있는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도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론처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조건을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이려면 내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선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미리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